자, 저도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하다는 프로님을 어렵사리 모셨는데요. 오, 어디 계세요? 어디? 지났습니다. 우와! 누구야? 이거 되게 되겠습니다. 누구죠? 이분인가요? 이분? 아니, 맛집 코너가 아닌데 지금 이게 뭡니까? 팁 하나 더 알려주기도 지금 촉박한 시간에 되게 속삶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렵게 모셨다는 프로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? 성격 너무 급하신데요. 네? 아우, 저거 보세요. 손님들이요. 마지막 다리 한 점까지 아주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. 궁금하시죠? 네. 너무 맛있어요. 솜사탕 같아서 입에서 사르르. 살이 꽉 차가지고 탱글탱글하고 너무 맛있고요. 그다음에 손질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애들 먹이기도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분인가요? 네, 드디어 소개합니다. 대게 손질만 8년 차 홍동균입니다.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대게 살을 바르며 청춘을 보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수고를 사서 하는 걸까요? 손님들이 따뜻하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. 홍프로의 가위만 스치면 뽀얀 속살을 드러내는 대게. 이게 맛이 안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손님들이 바로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. 하루에 500마리까지도 손질했다는 홍프로인데요. 그간 연마용 실력이 궁금하죠. 달인이에요. 빗자리인데 정말 달인이에요. 자, 그럼 홍프로의 실력 안 볼 수 없겠죠. 40초. 40초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화이팅! 세계 신기록이에요. 도전. 자, 업계에서도 소문난 스킬 입증 들어갑니다. 자, 약간 조금 버벅거리시는 것 같은데. 8년 동안 해왔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.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는 손. 자, 과연 그 기록이 어떻게 나올까요? 자, 몇 초 나왔어요? 49초입니다. 개인 신기록 달성이라고 하네요. 이게 손질이 느리다 보니까 손님들한테 개가 나갔을 때 냉동되기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습니다.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하다가 이건 제 문제다. 제 손질이 느리니까 이거를 빠르게 잡고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끔 제공하고자 노력한 게 지금 이 결실이 나왔습니다.